안녕하세요. 헬로 트레킹의 정우 동규입니다. 어디로 갔죠? 구봉산입니다. 구봉산은 봉이 9개여서 구봉산이라고 합니다. 네, 심각하게 조금 걱정되는데요. 무려 봉오리를 9개나 태야 된다니. 다행히도 네. 여기가 봉이 이렇게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봉을 한 개 올라가면 네. 그냥 옆에 한 5분 10분이면 넘어가는 그 정도로 그럼... 봉이 붙어 있고 마지막 봉오리만 좀 멀다. 그러면 저희 이제 구봉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Let's go! 가시죠. 오늘의 교통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봉산은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산이라 가능하면 자차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주역 KTX역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는 있는데 택시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다시 전주역으로 돌아올 때 택시 요금이 2.5배 정도 비싸지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갈 때 3만원, 올 때 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택시비 쉐어를 위해 3명 정도 함께 이동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코스는 구봉산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해서 구봉산 정상을 찍고 다시 만남의 광장으로 내려오는 약 5.1km 코스가 되겠습니다. 총 누적 고도는 약 797m, 산행시간은 6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초반 1번까지는 쉴 새 없이 올라갑니다. 조금 힘들 순 있어요. 하지만 벤치가 있는 쉼터가 두 곳 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쉬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봉 근처 데크 계단부터 조망이 조금씩 트이기 때문에 여기 전까지는 그냥 조망 없이 쭉 올라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봉 이후 8봉까지는 이번 구봉산 산행의 하이라이트 구간이죠. 사실 여기를 타러 가는 겁니다. 가장 조망이 좋고 4봉과 5봉 사이 설치된 구름다리를 볼 수 있는 구간이죠. 특히 봉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구봉산 정상을 올라가는 마지막 0.5km 구간은 이번 코스를 통틀어 가장 험하고 가장 가파른 매운맛 코스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1봉부터 8봉까지 조망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구봉산 정상 조망은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분들은 과감하게 직전 삼거리에서 하산을 하셔도 크게 후회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구봉산 정상에서 하산할 때는 왔던 길로 내려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1봉부터 구봉산 정상을 담아볼 수 있는 천왕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 이거 아 좋은데요? 좋지? 네. 지붕 답지? 저 뭐라고 했죠? 한국의 지붕? 와 한국의 지붕인데요? 지금 낀 것들을 음모라고 하는 거예요? 안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구름이야. 구름? 구름이 좀 되게 신기하지? 구름 속에 있네요 지금 우리가. 구름이다. 네. 정비가 안 돼 있을 거라는 약간 생각을 했는데 되게 친절하게 이정표가 막 군데군데 있어요. 표지판이 그 주차장 붙어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거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저희는 전주에서 그렇죠. 택시를 타고 왔고요. 하차를 타고 오셔도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오시면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하면 갑자기 이렇게 등산로가 나옵니다. 네. 갑자기 시작되네 근데 이거. 네. 이렇게 데크로 시작되는 그런 게 혹시 그냥 바로 그냥 암길 시작이네요. 1봉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1봉부터 이제 8봉까지는 또 할만해요. 그다음 이제 8봉에서 9봉 이제 정상 갈 때가 이제 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좀 힘들고. 아 9봉이 정상이에요? 9봉이 구봉산이야. 마지막 봉. 오늘 등산도 보진감내일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어디 가서 생색내기도 좋을 것 같아요. 9개 탔다. 나 봉우리 9개 탔다. 이제 400인가요? 근데 확실히 팍 치고 올라가네. 네 맞아요. 그치? 여기 바로 또 이름표가 또 있어요. 그치. 네. 이제 구봉산 정상까지는 2.4km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아까 전에 초입길에 되게 저희가 특별한 걸 남겨놨죠? 맞습니다. 네. 추억을 담는 곳이라고 해서 산악회 표식을 남기는 곳이 있는데 배낭에 메고 있는 헬로트레킹 패치를 거기다가 걸어놨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그거 확인하신 분들은 거기서 인증사진 한번 찍어서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떼가시면 안 돼. 네. 주차장 초입길에서 1봉까지 가는 거리가 평지가 하나도 없이 계속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정우 형님 말을 좀 빌리자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다리가 꼬이네 다리가 꼬이네
말은 되는데 다리가 꼬인다. 입만 살았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페이스 조절을 할 줄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내가 내 페이스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가늠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산하시면서 호흡이 차서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될 정도면 페이스 오버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는 보폭을 줄이거나 휴식을 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박수를 계속 적정 페이스를 유지해줘야지. 내 페이스를 모른다 그러면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어? 계단길 나왔어. 어? 야 죽겠다 싶을 때쯤에 한번 살려준다니까. 살 수 있는 코스는 아닌 것 같아. 숨이 차오르면 뭐다? 페이스 조절이 안 되는 거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여기? 예쁘지? 네. 와 간만에 만난 평지네요. 진짜 구봉산 오시는 분들은 좀 각오를 하고 오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이게 확 치고 올라오니까 등리분들은 그냥 여기 오는 게 우선 열정이고 아 맞아 오셨으면 근데 선택이 없어. 어 그럼요. 너무 힘들게 왔잖아 또. 네 맞아요. 어, 올라가야지. 네. 아 또 친절하게 그 이정표가 있어요. 정상이 1봉이죠? 아니야 정상이 9봉. 그냥 2km 남은 거야. 아 그럼 그러니까... 2km 동안 9개의 봉우리가 어 다 타는 거야. 생각보다 엄청 짧은 것 같아요. 거리가 짧은데 고도 올라갈 게 많으니까 지금도 이제 또 올라가잖아. 힘을 주지만 천국의 계단.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어. 의자가 이렇게 있다는 건 경험상 이제 쉴 곳이 없다. 지금 여기서 쉬어라. 약간 체크포인트 같은 느낌이랄까요? 계단 하나하나의 높이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높이입니다. 무릎이 거의 90도 정도로 꺾여 있을 정도로 계단 하나하나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경사가 낮은 계단, 보폭을 좁게 하는 계단들도 있으니까요. 등력이 약간 부족하시거나 너무 힘드신 분들은 계단으로 오르지 마시고 그 옆에 이 사이드길로 오르막길처럼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들이 꽤나 높아요. 그러게 텁이 높다. 예. 네. 계단 느낌은 안 나고 무너지지 않게 뭐 막아놓은 것 같아. 나무가 이렇게 닿다 뭐 계단이 높다 찡찡거리니까 바로 돌길로 복수해버리는 어? 싫어? 바꿔 줄게 바로 돌길 줄게 이게 바로 구봉산 클래스 구봉산 매운맛이다잉 저는 맞아요. 페이스 조절 실패해서 정우영이 진행해주세요. 슬슬 이제 저 구름다리 4봉 5봉 근처에 있는 이제 구름다리가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뜨한데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100m도 안 올라가서 아마 이제 봉우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1봉이 그다음에 올라오는 길이 진짜 쉼없이 올라와요. 쉼없이 올라오는데 나 먼저 갈래. 올라오는 길이 진짜 쉼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도중에 올라오다 보면은 그 우리 쉬는 쉼터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죽을 것 같을 때 한번 나오니까 네. 거기서 한번 쉬시고 그 다음에 또 정비하신 다음에 올라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데크 계단이 나왔죠. 이제 슬슬 등산객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의 산들이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야, 저기 구름다리 사람들 건너는 거 보인다. 오늘 근데 하늘이 진짜 예뻐. 파란색이 네. 완전히 파란색. 진파랑. 네. 완전히 가을 하늘. 야, 되게 좋다. 우와. 그치?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야, 오늘 날씨가 미쳤다. 정말 오늘 구봉산이 저희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보고 있으니까 더맨더머 같아. 왜? 형. 안 돼, 풀지 마, 풀지 마, 풀지 마, 날아갈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불어서 안 날아가지, 얘네 왜. 어? 야, 근데 여기가 진짜 멋있어. 여기 봐봐. 우리나라에 뷰가 좋은 산이 되게 많네요. 우와. 아, 뜨거. 와. 여기, 여기, 갈림길. 이야. 여기가 그 두 가지 갈림길이군요.
고봉산 일봉 뭐 100m밖에 안 되는데요? 어, 100m밖에 안 돼. 네. 일봉으로 가는 길이 여기가 맞겠죠? 아, 이정표에서 일봉을 가시려면은 오른쪽으로 꺾은 후에 내리막길을 가셔야 됩니다. 일봉. 일봉으로 향하는 데크를 만났습니다. 야, 이거 그거 잠깐 힘들다고 일봉 안 들리면은 되게 서운하겠는데요? 진짜 금방이에요. 이정표에서는 100m라고 써 있었는데요. 사실상 100m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한 50m? 진짜? 오! 고봉산 제1봉 만났습니다. 가려져서 안 보이네. 여긴 딱 오늘 능선이 딱 보인다. 저기 제일 높은 데가 행적봉. 저기가 남덕유네. 저희가 덕유산 조망 풍경을 들이키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또 헬로 트레킹 멋진 조망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풍경을 들이키고 풍경을 들이키고 벌도 들이키고. 아, 여기 자꾸 벌이 있어 여기는. 저희는 이제 여기 2봉과 1봉 갈림길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봉부터 해서 저희 구봉산의 능선길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2봉부터 이제 끊기지 않고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구봉산 정상까지 1.5km로 갑니다. 뭐 갈만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8봉부터 9봉까지는 살짝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또 설명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벌써 2봉이에요? 아까 20분이었고 지금 24분. 4분 만에 도착했네요. 720m. 오, 저기 1봉. 저 아래 1봉 보여. 와. 야, 좋네. 여기도. 저기 위에 3봉이야. 벌써요? 저기 위가 3봉이고, 네. 저 정자 있는 데가 4봉이야. 따다닥 다 붙어 있어.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봉마다 막걸리 한 잔씩 마실려 했는데. 이 1봉에서 마신 지 얼마나 돼도 벌써 2봉이냐고 취하겠다고. 그러니까 2봉에서 3봉으로 가는 길은요 조금 여태까지 만났던 거와는 다르게 로프를 잡고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짜. 하지만 이것저것 산을 탔던 저에게는 이제 하나의 코스에 불과하죠. 아마 예상컨대 이 데크를 올라가면은 바로 삼봉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와, 귀여워. 근데 천장이 안 보여요. 천장이 안 보여요. 끝없는 데크를 다 올라오면, 야, 삼봉 도착한 것 같아요. 삼봉 도착했어요. 야, 벌써 세 개 탔어. 야, 벌써 세 개 탔어. 개꿀. 과자 먹는다. 이제 사봉이 좀 머네. 네, 맞아요. 하지만 눈앞에 뭐. 보이는걸요? 그냥 눈앞에 보이면 바로 앞이죠. 뭐 거의 다 왔죠 뭐. 자, 여러분 3봉에서 4봉까지 가는 그 거리는 이야, 진짜 높네요.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한 70도 정도에 육박하는 경사도를 가진 데크를 올라가야 합니다. 상체 자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주지 않으면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진짜 수직으로 담아야 돼요. 3봉에서 4봉 긴장하셔야 됩니다. 거의 70도에 육박하는 그 데크를 지나고 나서는요 바로 그냥 4봉 팔각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구름정이라 해요. 구름정. 올라가야 조망이 보일라나?
여기 있네요. 4번. 어. 등잔 밑이. 아, 이거 찾고 있었어? 어두울 뻔했어. 752m. 우리 조망 한번 보자. 네. 구름정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저희가 구름다리구나. 와, 올라오니까 좋아요, 형님. 아, 그래? 네. 기가 막히네. 네. 바로 구름다리네, 여기. 네. 헬프님들, 드디어 저희가 이제 4봉과 5봉 사이에 있는 이제 구름다리죠. 네. 도착했습니다. 한번 같이 건너보시죠. 여기에 사실, 자랑이잖아요. 사실상 구봉산의 메인 컨텐츠죠. 메인. 네. 이거 보러 오는 겁니다. 오, 또 다시 말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와. 여기가 구름다리? 와, 대박이다. 미쳤다. 이거 한 방에 초광각으로 한번 담아줘야겠는데? 야, 되게 멋있다. 저 끝에 구봉산 정상이 보이고 구름다리가 일자로 쫙 있는데 엄청 멋있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긴 봉이 아니지만 예. 저희 전체적인 풍경을 들이키기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풍경 좀 들이키고 가겠습니다. 풍경을 들이키고 City with our windows down. We couldn't see the trees and it was too damn loud. I will stand on your border and I'll search through the clouds. Yeah, we left New York City with our windows down. 여러분, 지금 여기서 풍경은 제대로 들이키셨나요? 들이키셨나요? 저희는 그 풍경을 들이키는 동안 빵을 먹었고 이제 저희도 구름다리를 처음으로 이제 건너봅니다. 아, 여기는 양쪽으로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무서운데요? 양 사이드로 밧줄이 아닌 철근으로 다리를 딱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해요. 이야, 좌우로 너무 볼 게 많아요. 우와. 저기 보이는 게 구봉. 구봉산. 정상. 정상.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앞에가 오봉. 오. 다리를 건너자마자 오봉입니다, 여러분. 이야. 좀 스릴 있다. 네. 좋은데요? 재밌어. 재밌네. 이 또 묘미가 있네, 이 구름다리 같은 게. 오. 구름다리 너머로 보이는 구봉. 엄청 웅장합니다. 아, 여기 있다. 구봉산 오봉. 오봉 도착. 아, 오봉은 참 쉽네. 네, 오봉처럼만 왔으면 좋겠다. 구름다리만 건너면 오봉이네요. 그러니까. 와, 오봉은 사봉에 있는 이제 구름정이 같이 보이잖아. 오. 그래서 여기 조망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가 무섭지? 다리들 다 보여? 허. 이 다리들? 이럴 수가. 이거 타고 올라가고 저거 타고 타고 타고. 오. 야, 왜 이렇게 훅 내려가는 것 같다? 오. 와, 엄청 내려가는데요? 우와. 와우, 좋습니다. 와, 여기 대박이다. 네, 엄청 그냥 깎아지르는 듯한. 야, 근데 저기 바로 있는 것 같다? 네, 육봉이네요 저기. 비석 보이지? 아, 육봉 비석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진을 찍고 싶구만. 야호, 가보자고요. 내려온 만큼 또 다시 올라가야 되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달콤한 당근을 주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산인 것 같아요. 육봉인가? 네, 대체로 데크가 끝나면 봉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좋다. 네. 여기서도 하나 담으시죠. 담아야지. 네. 자, 가자. 자, 1인진 가보자고. 이게 봉우리가 자주 있으니까 처음에는 와, 1봉이다, 와, 2봉이다 싶은데 한 6봉쯤 오니까 오케이, 봉우리 끝. 다음. 다음 봉우리.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있는 것 같아. 앞에 봐봐. 우와.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7봉 좀 세다. 강력하다. 좀 강력했다, 이거. 7봉 이번에. 이 녀석. 여태까지 우리가 만난 건 최약체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어우, 하나하나가 되게 높이가 높네요. 다시 데크 시작입니다.
아, 진짜 높이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진짜 힘들겠다. 예. 후. 가볼까? 오늘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온음료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온음료를 마시니까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체력이 회복된달까요? 동규 파 놨어. 네. 데크의 끝이 보입니다. 실봉이야?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데크가 끝나면 항상 비석이 있었으니까요. 으쨔. 으아. 으쨔. 여기 있네. 아이고, 요 녀석 여기 있구나. 실봉 이 녀석 내가 왔다. 사진 한번 찍으시죠. 가시죠. 팔봉? 네. 야. 아직 안 보여요. 안 보여? 팔봉까지는 다 왔습니다. 팔봉 오는 길이 근데 뒤를 돌아보면 네. 사봉부터 구름정부터 해서 다 보이는데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오히려 네. 팔봉 올라왔을 때가 안 보여. 그러니까 팔봉 올라오기 전에 그 계단에서 가끔씩 뒤를 돌아보시면서 호흡 조절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풍경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어떡하냐? 어떡하지? 구봉 클라스. 저 어디로 해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길이 있어? 구봉부터는 데크도 없다고요? 어. 높이는 무엇보다 높습니다. 눈에 보이면? 다 온 거죠. 그럴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인증샷부터 찍죠. 아, 찍고 네. 넘어갑시다. 네. 아, 자. 다 왔습니다. 구봉. 구봉? 119봉. 119봉. 아. 지금 체감으로는 거의 땅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너무 내려갔어. 네. 그치? 구름다리를 여기다 설치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저기서부터 정상까지. 그러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죠, 형님. 구봉은 아직 정비 예정인가? 조심, 조심. 여기 밧줄 잡아야 된다. 조심이라. 네. 아이고, 아이고. 나한테 줄래? 아니 그냥 수직인데? 도와! 도와! 아우! 아우 무거워! 몸이 무거우니까 핵폭탄 도와! 야 근데 또 내려가? 아유 그만 내려가지. 갈림길이다. 이정표 여기가 그거야. 여기서 이제 하산할 수 있어. 구봉산 주차장으로 하산을 하던가 구봉산 정상까지 이제 0.5km 0.5인데 엄청 경사를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했거든? 가는 건가? 운장대는 뭐예요? 신선대 그런 데지. 은장대. 아, 그치, 그치. 좀 이제 알 것 같아. 오, 야. 해가 너무 했다. 데크가 진짜 경사가 60도? 70도? 70도? 데크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저의 종아리까지 오는 높이입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구봉이 맏형이구나. 어어. 제일 힘들어. 구봉 제외하고 다 늦둥이였어. 야 이거 진짜 좀 그렇다. 뭐라고 이건 등미분들한테 이렇게 감히 이렇게 좀 추천드리기가 네. 죄송스럽다. 그냥 1봉부터 8봉까지 하고 거의 하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주차장으로 가세요. 저는 왜냐면 후회하고 있어요. 올라와서 위를 보지 마.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위에 올라보면 똑같이 올라가. 금방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 정도 경사라면 계속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올라간다.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위험할 것 같아요. 경사 장난 아니다. 경사라는 표현도 좀 약간 안 어울린다. 이거는 등리니 코스가 아니네요. 팔봉 팔봉에서 바로 그냥 주차장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뭐야? 너무 힘들다. 봐봐. 데크 터비 이 정도까지 오는 거리. 무릎이야 무릎. 야, 터비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산. 우리 아까 저기. 끝났어요? 야, 진짜. 야, 구봉산 진짜 쉬운 산이 아니네.
진짜 힘들어. 흘림골 였나 저번에 갔던 게? 어. 아, 비교도 안 돼. 끝났어. 끝났어. 이제 여기 저기 보니까 저기 있는 것 같아. 표지판 있고. 정상입니다. 정상 왔다. 진짜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뭔지 아시죠? 너무 좋아. 가보자고. 가보자고. 아, 트레일 러니. 이건 100m가 아니지. 지금 한 10초도 안 걸렸는데. 어. 정상석이 되게 아담하다. 아, 끝났습니다. 고생했다. 1002m. 아. 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저희는 이제 천황사를 향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또 갈 곳이 있죠? 네. 네. 거기가 어딘지는 이제 내려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곧장 가죠. 곧장 갑시다. 네, 더 더워지기 전에. 아. 어. 천황사로 내려가다 보면은 저기 이제 구름다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봉들, 오늘 왔던 봉들이 다 보이네. 쭈룩쭈룩 해서. 여기가 조망이 좋다. 오히려 정상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 네. 천황사로 내려가시면 여기 조망을 좀 더 들이키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하산의 매력은 내가 왔던 길들을 되돌아본다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매력적인데, 이제서야 좀 보네요. 내가 갔던 길들을 되돌아보는 걸. 그렇지. 아, 헬퍼님들, 드디어 저희는 구봉산 하산을 했습니다. 예스! 드디어 저희는 주차장으로 내려왔고요. 원래 저희가 천황사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을 했습니다. 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더 짧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오늘 구봉산 좀 어땠나요? 구봉산, 확실히 1봉부터 8봉까지는 할만했어요. 아, 1봉부터 8봉까지는 등린이분에게 추천할 만하다. 하지만 8봉부터 9봉까지는 너무 좀 험난하달까요? 약간 제가 운악산에서 가장 많이 힘들었는데 그 운악산보다 더 높은 고난이도의 코스였습니다. 왜냐면은 무릎보다 더 높은 계단이라든가 그리고 로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틱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코스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왔으니까 9봉까지는 가야지 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책임한 말 같아요. 등민이라면 그냥 1봉부터 8봉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운동도 되시고 그리고 그 조망 충분히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8봉부터 9봉까지 가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9봉산이기 때문에 9봉을 다 타야 된다면 당연히 9봉까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체력이 되시고 등력이 되시면은 아닌데 갔다 오시는 게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후회는 없겠다. 왜냐면 구봉산을 왔는데 구봉산 정상석을 못 보고 가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알죠. 그게 뭐 된다고 하면 무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갔다 오시는 건 좋은데 구봉산 정상에서는 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1봉에서 8봉까지가 뷰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들이키셨다고 하면은 내려가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안 들 수도 있다. 개인 체력에 맞게 갔다 오시면 되고요. 네. 특히 저는 4봉에서 5봉 사이에 그 구름다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 정말 최고였습니다. 5봉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저희가 계속 촬영하고 오래 있었는데 거기가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만큼 좋고 식사하기도 좋은 곳이기도 하고 산을 갔는데 봉을 여러 개 타는 산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구봉산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는 산행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구봉산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착. 야, 이게 오늘의, 뭐야? 오늘의 놀이터 무지개 다리. 오, 뭐야, 흔들려. 오잉 오잉. 떠여여용. 떠여여용. 물이 참 맑아요. 저기 위에 구름다리. 우와. 엄청 길다.
저게 구봉산보다 긴 걸로 알고 있거든? 아, 구봉산에서 만났던 그거요? 그래가지고 난 여기서 찍고 싶은 거야. 아. 그리고 구봉산 사람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었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인생샷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아, 그래도 계단이네. 네. 데크만 아닐 뿐이지 돌계단이 다 되어 있어요. 다 왔어요, 벌써. 야, 너무 쉽다. 한 5분 걸린 것 같은데? 네. 고봉산을 다 타고 새롭게 올라도 5분이면 올라올 수 있는 거리. 가성비 끝내주는데요? 자, 헬로트래킹의 사진학 교실. 더 가야 돼, 쭉 가봐. 더 가봐, 더 가, 더. 오케이, 거기 좋다. 거기서 양반다리하고 앉아.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자, 이제 쓰자. 일어나봐. 다리 그냥 평범하게 해봐. 그치, 그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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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 둘, 셋. 나 오줌 내려. 큰일이다. 정신적으로. 오. 오. 밑에를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왔잖아요. 어, 나 지금 오금이 저렸어. 지난 놀러 오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렸다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아래 맛집 있나? 배고픈데?